이제 여행객분들이나 아니면 유학을 오시는 처음 런던을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유용한 어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국에 오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통과 관련된 어플이나 카드 다섯 가지를 소개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영국을 짧게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좀 장기적으로 유학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왔으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어플은 바로 트레인라인이라는 어플인데요. 영국은 한국과는 살짝 다르게 기차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역 간 이동을 하실 때 기차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여기서 흔한 교통수단이고요. 예를 들어서 런던 히드로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뭐 브리스톨이나 요크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자차가 없으시거나 렌트하실 차가 없으시다면 이런 기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에서 기차를 예매하시는 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어플은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이 트레인라인 어플에 들어가시면 어디서부터 출발하셔서 어디까지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마다 어떤 기차표가 있고 그 가격은 어떻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기차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플을 통해 바로 기차표를 예매하시고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레일카드 라는 카드입니다. 영국에서 기차는 굉장히 비싸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내봤던 게 제가 런던에서 요크를 왔다 갔다 하는데 25만 원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두세 번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레일카드라는 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3분의 1까지 기차표 가격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서 학생으로서 특정한 16에서 25세까지 해당되는 레일카드를 발급을 받았는데요. 한국을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거나 런던을 내려갈 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기차표 값이 꽤 많지 않게 나옵니다. 특히나 영국에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 레일카드를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 레일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에 관련 링크들을 모두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일카드에 대해서 딱 하나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레일카드를 있다고 뻥을 치고 트레인라인 어플에서 만약에 기차를 예매를 하셨어요. 이분들 랜덤으로 이제 기차표를 체크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외국인, 동양인을 보면 거의 백발백중으로 카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 레어카드가 만기가 된 거를 모르고 기차를 예매를 한 거예요. 레어카드가 있다고 써놓고. 그래서 거기서 둘러대는데 정말 얄짤없더라고요. 그 레어카드 꼭 들고 타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저처럼 벌금을 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약 18만 원의 이제 기차표 벌금을 냈는데 이 벌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래 기차표가 비쌀수록 이 벌금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레일카드 있다고 뻥치고 트레인라인 어플에서 기차표 예매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다 체크를 하니까요. 알겠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어플은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 알고 계시는 유명한 어플이죠. 바로 우버입니다.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어디서든지 콜택시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우버라는 것이 정말 영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도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택시를 탈 때 쓰는 어플이 바로 우버이고요.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우버 풀 같은 추가적인 더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우버라는 어플이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 처음에 런던 올라왔을 때 길을 잃었었거든요. 영국에서 5년 살다가 런던을 내려왔는데도 길 잃어버려가지고 블랙캡이라고 진짜 완전 그 올드스쿨 타입의 그 영국 택시예요. 그 택시를 잡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비도 굉장히 많이 냈던 기억이 있고요. 우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루트가 다 뜨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돌아서 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희들 같은 외국인들이 와서 쓰기에 굉장히 편리한 어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야 될 거는 우버는 영국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브리스톨, 뉴캐슬, 런던, 카디프, 스원지 뭐 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링크에다가
거기다가 또 걸어 놓을 테니까 그 가시려는 지역에서 우버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두 가지 어플 또는 카드는 런던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어플 또는 카드니까 이 점 명심해 주시면서 네 번째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네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시티매퍼라는 어플인데요. 런던에서 돌아다니기에 너무 좋은 온라인 지도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길 잃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도착하는 시간, 지하철 도착하는 시간 모든 게 다 라이브로 떠서 나오고요. 영국은 지하철이 고장이 나는 것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라이브로 어플에서 이 지하철이 막혀있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도 알려주니까 저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어딜 가나 항상 시티마퍼를 통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영국에도 따릉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좀 더 이름이 귀엽지 않게 볼스 바이크라고 부르거든요. 런던에서는 이런 자전거들이 어디서 주차가 되어 있고 몇 대가 남았고 등등 이런 따릉이 어플이 지도 어플과 합쳐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시티맵퍼 어플을 통해서 바로 우버나 뭐 택시 연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시티맵퍼 어플은 이제 여행객분들이나 아니면 유학을 오시는 처음 런던을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유용한 어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것은 카드인데요. 런던에서 살고 있는 영국으로 유학을 오시는 학생들만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Student Oyster 카드입니다. 런던에서의 교통카드는 흔히들 Oyster 카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학생 카드처럼 따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런던 교통비의 약 3분의 1을 이제 체감해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영국에는 Travel 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뭐 1년 이렇게 큰 단위로 무제한 교통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통권들을 구매하실 때에만 이 학생 카드에서 3분의 1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또 이 카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으로 가셔서 카드를 대고 바로 돈을 넣고 충전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영국에서는 pay as you go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사용하실 때는 따로 학생 할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의 필수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교통과 관련된 어플이나 카드 다섯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모두 제가 직접 런던에서 살면서 사용을 이미 해봤고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를 아는 것만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유용한 어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플들은 따로 넣지를 않았고요. 혹시나 영국으로 오시는데 교통편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만 가지고도 영국에서 충분히 길을 잃지 않으시고 너무 헤매지 않으시고 잘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 놀러 오셔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